언어 교환. 한국어 지도에 있어서,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어를, 다른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배울 때, 이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다른 언어를,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를 배워야 되기도 하는데, 이 한국어 문법을, 그래서 뭐, 문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르치고 또 베트남어를 배울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 중에 공통점이 있고 서로 같은 점, same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difference, 차이점. 이두 가지를 잘 발견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면 언어 교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포인트로 이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고, 예를 들어 베트남어다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면 이 한국어를 베트남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또이 한국어를 이용해서 나는 또 어떻게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는 정도는 아마도 고등학교 학력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어에서의 어떤 문법은 뭐가 있냐? 이게 한국어 문법, 그 다음에 베트남어나 영어 문법, 이 차이점을 좀 알아야 우리가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한국어의 문법 특성을 활용을 해서 베트남어에서도 어떤 문법이 활용이 되는지를 또 쉽게 알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체크를 해봅니다. 자, 한국어에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부분. 이렇게. 조사.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어미의 발달, 뭐 이히리기 우구치 뭐 이런,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런 어미의 발달, 연결어의 발달, 이게 한국어의 일단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한국어는 조합형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문장에서 한 단어 한 단어는 별개의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 음절, 각각의 어떤 표현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떼어져서 봐도 하나,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인간, 뭐 역사 빼놓고는 무게를 빼놓고는 다 붙여져 있습니다. 단어와 어떤 조사나 어떤 그 어미나 이런 어떤 것들이 붙어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근데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뭐 당연해 보이는 건데 실제 영어나 베트남어 같은 개별 단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그거를 실수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은 것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문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다른 언어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 공통점과 같은 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쉽게 그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될 테고, 이미 한국어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거를 배울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밑에 베트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표시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우아라는 부분은 의의가 될 테고, 베트남어의 특성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라는 뭐 주어 형태를 표시하는 단어가 있다고는 하나,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는 읊는 이가가 거의 붙는다고 보는데, 베트남어는 그렇게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어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은 뽕요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점, 한국어와는 다른 점, 디퍼런트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뽕요어이가 인간이란 뜻이고, 한국어에서는 그냥 인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어 부분은 뭐 나중에 보면은 조금 더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게 그 이히리기 우츠 미안 잊혀진다라는 수동형의 표현에서는 비를 사용되는데. 본비엔, 이 비가 아니라 이쪽일 것 같은데, 이가 이건데 이쪽 것 같은데,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좀 어떤 안에서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역사 디엔수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여러 명 학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과거 표현, 논쟁을 했다, 그 다음에 많은 논쟁을 했다, 그리고 요거는 뭐뭐를 통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라는 표현이고, 연결어, 아. 그 다음에, 우와. 그러니까 이런 연결어, 문법적인 연결어가 사실은 한국어에는 그 조사나 어미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 베트남어 역시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들을 먼저 그 단어들을 알게 되면
쉽게 베트남어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쭈따, 따오, 찐, 따오, 시작하다. 언어를 통해서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어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어가 그 가지고 있는 표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일부는 좀 복잡한 원시적인 여기 보면 원 투이라는 원시적인 시스템 땡큐라는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에는 연결하는 어떤 표현들이 뭐뭐적인 예를 들어서 복잡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 이렇게 더 복잡한 혼. 근데 베트남어에는 결국에는 문장을 쭉 연결하면서 단어가 연결될 때 만약에 그게 어떤 명사 형태의 단어라면 한국어는 지금 연결어미적인 뭐뭐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점. 그냥 나열형의 그 표현을 쓰고 그대로 명사로 그 의미로 마치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thank you, want to 이러면은 그냥 그 자체가 원시적 시스템, 원시 시스템 이렇게 그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차이점, 이건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국어하고 베트남의 큰 차이점. 그 연결어에서 뭐뭐한 이런 표현들이 없다. 그냥 나열형이다. 베트남어. 그러니까 단어를 알고 단지 중요한 거는 한국어는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어떤 형태의 나열이다면 베트남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영어의 문법 구조하고도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베트남의 하나의 그 표현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어를 쭉 보면은, 과거 표현 점차 베트남어 말고 영어를 또 간단하게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하면 훨씬 더왜 그런가를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앞부분에 그 한국어 체크한 거하고 베트남어 체크한 거하고 영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수식하는 애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도. 그다음에 문형상 그 문장이 길어질 때 특히 영어는 뭐 부와 프레이즈하고 클라우즈, 클라우즈는 이제 센텐스가 될 테고 이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 이거는 영어의 어떤 특성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영어에서의 그 어떤 큰 차이점은 뭐냐면 특성상 이렇게 더 여기 있는 더 그다음에 복수 오리진스 오리진스 단수 복수 이 부분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명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어는 문장에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다음에 플로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칭, 더.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표현하는 어떤 영어의 방식, 만약에 한국어하고 베트남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 그러면 한국어에는 뭐뭐한 들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적인 어떤 표현이 어미가 붙는 것처럼 약간 좀 유사성은 좀 있지만 베트남어에는 전혀 그런 유사성이 없어요. 그냥 뭐딱 이렇게 표현하면 끝. 이게 눈 이런 어떤 여럿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지금 한국어, 그 다음에 베트남어, 만약에 한국어를 좀 영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어, 이런 언어의 어떤 특징은 문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두 가지가 하나는 공통점, same, 같은 게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점, different, 다른 점, 이두 가지 축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쉬워집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to나 through나 뭐 예를 들어 some라든지 그런 것들은 같다고 보면 돼요, 거의. 하지만 여기 연결하는 that 문장이라든지 한국어에는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that의 의미가 돼요. 근데 베트남어에서는 이게 또 없고 여기 보면 복수 through 어가 있고 오브 그 다음에 이 내용상의 어떤 복수들 요거는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서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를 결정을 되는 겁니다. 이 하면서 마찬가지 영어식 어떤 문장 표현 others 내용상 that죠. 그러면 요거는 한다는 것을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뭐 그냥 연결어로 문장 전체를 받아서 지를 또는 뭐 한지를 이렇게 한국어에는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어떤 특성을 잘 활용을 하면
아, 쉽게 언어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